빰빰빰빰빰빰 두두두두두두두 빰빰 술 쳤나 봐라.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신피디님. 와우, 신피디님 마이크 틀었나 모르겠네. 영상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골프 어프리치 연습장에서 우중 캠핑 모두 제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말 실전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후속적으로 시동을 끄고 가서 사이드 워닝부터 펼쳐 보겠습니다. 비추구 있나요, 신피디님? 자, 일단은 뭐 비는 좀 맞지 뭐. 지금부터 사이드 워닝 펼쳐 보겠습니다. 비 좀 맞지 뭐. 오,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산 30cm 정도 이렇게 어닝대는 앞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펼쳐서 다리 조절 해주고 전화는 좀 이따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정 없이 돌려줍니다. 사정 없이 돌려주고 다시 한번 어닝을 앞쪽에 놓고. 비 안 맞아, 신비지? 그지? 비 안, 별로 안 맞아. 뭐, 이 정도로 비는 뭐, 이렇게 비 올 때 누가 뭐 텐트 치려고 엄두를 내겠어? 안 내겠지. 비 안 맞게 이렇게 딱 쳐지면은 반대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매주고, 어닝 테는 항상 앞유리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대 딱 조금만 올려줄까? 네. 키가 이렇게, 이 정도로. 아, 좀 더 올리지 뭐, 개방감 있게. 그 다음에 이쪽도 딱 정위 취해서 개방감 있게 정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살림살이 나와야 됩니다. 살림살이 내놓지 뭐. 자, 미리 내놓고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는 주방기구인데. 아, 의자도 내놓지 뭐. 의자도 딱 내놓고 미리 의자도 딱 내놓고 급할 거 없음 천천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리얼 실전이야 신피디. 그지? 신피디 실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리어 텐트가 들어있고 침낭이 들어있고 바로 이것은 프론트 월. 프론트 월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프론트 월 치는 거 너무 간단해. 이거는 어디가 바깥쪽이냐. 프론트 월은 사이드 어닝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막혀있고 위에는 뚫려있고 저쪽에는 밑에가 뚫려있겠죠. 일단 뚫려있는 쪽으로 끼워놓습니다. 끼워놓고 와우 쭉쭉쭉 당겨줍니다. 끝.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를 찍찍이 이렇게 한번 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찍찍이를 딱 내줍니다. 내주고 팩을 박아야 돼. 팩을 오케이 오케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팩주머니. 팩주머니가 있는데 팩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있네. 자, 팩이 있는데 이때 요령 좀 넓게 쓰려면은 얘를 굳이 어닝, 원래는 어닝 여기다 박아줘도 되는데 네. 팩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다 박기로 했어.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찍이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당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찍찍이 유지하고 약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쭉 발로 한번 밟아도 되겠네. 자, 됐습니다. 완성됐죠. 이쪽으로 오시죠. 뭐 얼마 안 걸렸죠. 예, 네, 얼마 안 걸렸고. 자, 살림살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테이블로 쓰겠습니다. 테이블로 테이블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아, 지금부터 이제 실전. 잠깐만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신편님. 안으로 들어와. 초대해주시는 건가요? 초대. 아, 일단은, 자, 요거, 오늘 뭐 준비한 거. 자, 요렇게, 비 오는 날에는 붙인 게 막걸리. 맞죠? 근데 또 우리는 또 황제 차박이다 보니까 붙인 게 막걸리는 좀 안 어울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이 와플에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시 코너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하고, 사실은 오늘은 뭘 보여드리냐. 정말, 이렇게 어닝 치는 거 보셨죠? 프론트 월 치는 거 봤죠? 비 옵니다. 지금 비 오는데, 비가 여기 안 떨어져요. 여기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건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심지어는 아무한테 얘기 안 해서 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차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차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차실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머신 데모카죠. 본사에 있는 4인승 황제차박 데모카인데 현재 릴렉션 시트가 뒤로 밀려있는 상태의 공간 보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수납함 베이스로 하나 정도 요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아주 좋아요. 좋고 제가 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우리 방이니까 내 방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고 모자는 이렇게 정중히 앞쪽에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앉아도 되는데 와 너무 넓다. 자 우선은 차박 캠핑지에 도착을 하면은 전기장치를 켜줘야 돼 신피디님. 네. 전기장치 스위치가 어딨죠? 뒤쪽에요. 전원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딱 눌러주고 안돼 트렁크가 아니야. 야 왜 넘어가 그만 넘어가. 자 전원장치를 넣어주고 앞에 모니터 스위치도 딱 켜줍니다. 자, 모니터 들어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어마어마한 거 발표해야죠, 시피디님. 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죠, 뭐죠? 릴렉션 시트. 자, 황제 시트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요번에 또 새로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회의 때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 너무 좀 어수선하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황제 차박 4인 캠핑카란 무엇인가 한번 여실히 보여줄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 역시 일반 전동 침대 시트와 동일하게 롱레일에 올라가 있죠. 롱레일에 올라가 있고 요 레버만 딱 당기면 앞으로 얼마나 올 수가 있죠. 자 승차 모드를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기존의 전동 침대 시트와 다른 점 업그레이드 된 점은 뭐죠 신표님? 릴렉스. 그쵸. 맞죠? 자 릴렉스 버튼이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버튼이 이렇게 세 개,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열선 버튼이죠. 근데 세 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릴렉션 버튼인데, 좀 뒤로 빼도 돼요. 릴렉션 버튼인데, 릴렉션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바로 등판과 방석이 그대로 올라가는, 즉, 승차 시에, 와, 정말 편타. 카니발, 신형 카니발 리얼의 릴렉션 시트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너무 편해요. 예, 그리고 내릴 적에는 반대로 이렇게 내리면 즉 원하는 위치에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승차 부분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릴렉션 시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6인승 황제 차박에서 6인승 황제 차박에서는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는데 본 차량은 4인승이기 때문에 회전 시트가 없죠. 회전 시트가 없고 잠깐 끊어봐. 원활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끊고 에어컨을 틀고 왔습니다. 시동을. 자 이렇게 비 오고 휴미터 할 때는 에어컨 바람 정말 소중하죠. 에어컨 틀고 다시 설명 이어나갑니다. 어디까지 했지? 릴렉션 모드 설명했죠. 네, 릴렉션 모드 설명을 했고 역시 팔걸이 부분도 변동이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은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살짝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빼고 기존에는 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놓고 팔걸이는 찍찍이를 이렇게 놓으면은 장거리 갈 때 양쪽에 팔걸이 이렇게 기대고 또 시트 포지션을 원하는 포지션대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이 정말 릴렉션이다. 와 편타. 정말 편초. 즉 기존의 황제 시트에다가 한 가지 추가 즉 릴렉션 모드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승차를 돕기 위한 것이 차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박 시트는 기존 황제 시트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 완벽한 수평. 다만 본 시트는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릴렉스하게 움직인다는 것 즉 승차 모드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금액도 40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6인승보다는 6인승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려놓으면 되죠. 4인승에 주로 많이 장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물론 6인승도 원하면 얼마든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릴렉션 시트 그 다음에 바닥 쪽에는 넓은 레그룸 그 다음에 요트 바닥 정말 방 같아요. 그죠 맞죠 신피디님?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리 하나 추가된 것이 있죠. 바로 전동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는 등판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2초만 누르면 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뒤쪽에 캠핑 장비 등 있으면은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되죠. 네, 그냥 너무 다 넘어간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석 부분에 붙여주면은, 즉 등판과 방석을 붙여주면은, 이거는 전동 아닙니다, 신피디님.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만 잡고 있으면은 완벽한 수평, 말 그대로 정말 완벽한 수평.
그리고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승차 시에는 이렇게 3열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 하나는 여기 꼽아주고 하나는 이렇게 오는 완벽한 3점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요. 캠핑 시에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쏙. 전혀 반성 없습니다. 역시 벨트 쏙. 자, 이렇게 하면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요. 자, 언더 서포트를 펼쳐볼 건데, 심피는 모르죠. 언더 서포트를 정말 시간 오래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언더 서포트에도 2초 이상만 누르고 있으면 끝까지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발표했는데, 물론 딱 누르면 제자리 쓰겠죠. 네, 그리고 딱 누르면 자동으로 끝까지 올라오면 딱 스톱. 자, 본 차량. 이렇게 되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1750 사이즈가 구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고 했죠. 베개, 헤드레스트 쭉 빼면은 뒤에 뭐 골프백 있냐? 잠깐만, 지금 찍는 거야? 뒤에 골프백 있어갖고 일단 뒤로 내어둔 상태, 그리고 방석 부분 이렇게 붙여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룬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 같고, 그죠? 맞죠? 심피디님. 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는데 아주 부드럽게 빠집니다. 자, 이 상태. 헤드레스트의 어떤 이 기둥이, 헤드레스트가 훨씬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찍찍이를 빼서 그대로 밀어서 딱, 딱딱. 마찬가지로. 괜찮죠, 심피디님? 딱 맞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밀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딱, 딱. 예, 놓으면은 바로 1900 정도 사이즈였던 침대 시트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죠. 자, 이 상태에서 누워보면은 뭐, 헤드레스트가 좀 키웠죠. 이 헤드레스트 부분 키웠기 때문에 누워도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제 키가 몇이라고요? 7. 예, 그리고 전동 침대시는 롱레일을 통해서 뒤쪽으로 쭉 더 간다고 그랬죠. 쭉 바깥쪽으로 엄청 빠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비가 안 맞아요. 근데 바로 뒤에 리어 텐트를 쳐주면은 겨울에는 우레탄 창 그리고 여름에는 방충망이 있어서 이만큼이 전부 다 침실 공간으로 되는 거죠. 맞죠? 네. 대박이죠. 이 상태에서 뭐 별거 있습니까? 바깥쪽에 딱 이렇게 네? 카메라를 보고 나는 네, 심피디 카메라 나를 보고 예. 그죠? 예, 더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줘요? 네. 진짜 대박인가? 자, 이게 바로 내 앞에가 바닷가라고 하자고요. 그럼 팔걸이를 자 보면은 팔걸이에 릴렉션 버튼 있죠? 자,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요? 와우. 우와. 자, 발 여기 더 이상 안 빠지니까 발 딱 대고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선비치가 따로 없네. 선비치가 예, 멋있죠. 예, 즉 만약에 경사진 곳에서 차박을 피치 못하게 한다 할 경우에는 그죠? 그걸로 경사진 곳에서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각도대로. 제 몸무게 70이 넘는데 뭐 끝도 없죠. 다만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발을 바깥쪽에 빼놓고 올려놓고 앉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전동 침대시도 고장나면 AS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죠. 저희가 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인승 은퇴자들은 4인승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4인승의 경우에는 필히 본 제품 릴렉션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6인승은 기존 황제 시트를 써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회전 시트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다시 비가 오는 관계로 안쪽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쭉 당겨 놓은 상태에서 심피디님 빨빨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 꼬리 텐트가 없다 차실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 뭐 있죠? 트렁크 버튼 있죠? 네. 예, 트렁크 버튼 누릅니다. 예,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하고 옆으로 오세요. 예, 트렁크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바로 자동으로 닫히게 되겠죠. 네. 빠이빠이. 닫는 거 보여주세요. 예. 자, 차실로도 한번 보여주시죠. 차실. 자, 현재 트렁크 문이 닫혔죠. 예, 뒤쪽에 트렁크 문 닫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트렁크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똑같은 침대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롱레일을 통해서, 그죠? 꼬리텐트 치기 싫다. 사실 그것도 귀찮을 수도 있거든, 더울 때는요. 만약 둘이 다니면 꼬리텐트 안 쳐도 됩니다. 두 분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공간 딱 있고, 뭐 전기장치, 핸드폰, 뭐 여기서 다 충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역시 뭐 침낭, 기타, 취침 도구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뭐 휴지, 물티슈도 있고, 여기에는 또 앞에 뭐냐, 햇빛 가림막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갔지? 햇빛 가림막 뭐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윈도우 백, 그리고 이거는 가스 경보기인데 한번 저도 사봤습니다. 혹시나 가스 누출이 네. 금지되었습니다. 뭐 이거 시중에서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실 꿈보다는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윈도우 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설명을 했죠. 워낙 많이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실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수납 공간에 뭐가 있죠? 코드가 있네요. 그죠? 콘센트. 네, 콘센트를 뭐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됐는데, 예, 이렇게 꼽아주고, 그 다음에 인버터 버튼을 딱 켜줍니다. 스위치가 그쪽에 잘 안 보이는데 인버터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얘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죠. 예, 220V로 써먹어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안에 실내에 들어온 김에 뭐 허니콤 블라인드 늘 설명하지만 짱이죠. 프라이버시 효과, 햇빛 차단 열기 효과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모지는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좋고, 모니터도 자랑 많이 했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앞쪽에 보조석 10.5인치 뭐 이런 거는 다른 영상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사이드 어닝과 릴렉션 시트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시동 끌게요, 이제는. 안에서 설명 다 한 것 같아. 네, 안쪽은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뭔가 실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뭐 실전을 하려니까 갑자기 떨리네, 심피디님. 뭐 튀길까 이거? 어우, 비가 정말 감성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심피디님 오늘 와인 따야 될 것 같아요. 네, 따서 어차피 조금씩 나눠 먹자고. 이게 1865 광고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구독자가 많으니까 이제 다 광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우리 손님들은. 돌려봐도 못 따는데 한번. 어휴, 일단은 껍데기를 뺏겨야 되고 와인을 먹어봤어야지. 많이 안 먹어봤는데 일단 와인 선수들한테는 또 미안하지만,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와인 따게 돌려봅니다. 선물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와인 마구 돌린 다음에 어떡하지? 빼야 되나 이거를? 오, 성공. 오,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자, 일단은 시식. 크, 와인 조금 따려야지 이거. 와인 따르면 큰일 나네. 그리고 와플 열어봅니다. 우와, 오, 지근지근. 오, 멋있는데? 네, 멋있어. 이거 안주로 할 거야, 이거는. 안주, 와인은. 근데 좀, 좀 타게. 이렇게 다시 덮고. 아, 자, 이렇게 실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닝 월. 너무 좋아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왜냐? 쭉 잡아 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일축 한마디 이제 흰시 마무리 해야 돼. 심피디님 술 채우기 전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건방지게 술 채우면 안 되죠. 아, 요즘에 대한민국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렇게 차박 캠핑 열풍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골 지자체 등 가면은 쓰레기 제발 제발 쓰레기 버리고, 아예 쓰레기 버리지 말고 오자라는 것이, 특히 아톤 글로벤 하이리머진 우리 차박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겠죠. 쓰레기를 최소화하면 물론이고 당연히 가져가는 거는 쓰레기 다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제 리얼 캠핑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없습니다. 네, 집에서 간단히 준비해 가지고 가면 이거 하나면은 충분히, 그리고 술 한 병 갖고 가면은 얼마든지 이 좋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즐길 수가 있죠. 쓰레기를 버리고 오지 말고, 이렇게 돌 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 원짜리 이렇게 몇 개 놓고 오시는, 진짜 이 문화는 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한민국 정말 아름다운 국토에 쓰레기를 놓고 온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머지, 저도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실제 차박 캠핑 하면서 정말 이제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차박 하시는 분들 쓰레기 제로 맞죠? 자, 오늘은
좀 어설프게 실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전을 해봐도 실제로 전동 침대 시트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고, 마찬가지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 지금 비가 오고 있죠. 그리고 사이드 어닝 월은 이렇게 글로벤 로고가 박힌 월, 카투유 부산 경남 지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이지. 물론, 캠핑이 종류는 너무너무 많죠. 뭐, 차박 캠핑이라 할지라도, 뭐, 스텔스 차박, 그 다음에 팝업 텐트, 기타, 스타리아, 뭐, 요즘에는 뭐, 다른 RV 차들 전부 다 차박의 열풍인데,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머진 황제 차박 4인승의 일체형 어닝도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차박 캠핑 후에 쓰레기 1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 만들어 가는데 아트원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와플도 한번 열어봐야 돼. 연기가 쫙 나는데. 부친 게 아닙니다. 이거 와플입니다. 고급지게. 물론 재료는 부친 게 재료지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굽느냐, 후라이팬에다 부치느냐, 아니면 와플 기계에 넣느냐, 막걸리를 먹느냐, 이렇게 와인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품격이 틀리죠. 우리 황제 차박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황제 차박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한번 열어봐요.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오, 지대로인데. 이거 끊어야 돼. 끊더라고. 영상에서 보니까 딱 끊고. 딱 뒤집으면은. 오. 맛있겠죠? 네. 사무실로 갖다 주십시오. 끝.